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은 아침 8시 40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수학시험을 본대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선생님이 어제 종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학시험을 보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줌 있잖아요. 저희가 조회 종례할 때 쓰는 앱인데 네, 그게 수학선생님 방이 있는데요. 그 수학선생님 방으로 들어가서 반번호 기준으로 1번부터 6번은 9시, 그리고 7번부터 12번은 9시 15분, 그리고 13번부터 18번은 9시 30분에 줌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된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카톡으로 뭐 안내사항도 알려주셨는데, 온라인 클래스 화면을 켜놓고 핸드폰으로 줌에 입장해서 상반신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진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서 시험을 본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출석번호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 타파 중에 치읓이기 때문에 좀 뒤쪽입니다. 맨 마지막 9시 30분에 수업을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이 강의를 듣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게요. 선생님, 오늘 시험 볼 때 이 정도로 해놓고 하면 돼요? 그 카메라? 아하. 선생님, 근데 오늘 그 시험 어떻게 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다른 과목 시험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시험 보는 거 그 성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안 들어가요, 성적에. 아, 네,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아침 조회가 끝이 났는데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줌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실 거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종에다가 문제를 풀어서 이제 내면 되는 거랍니다. 이 상반신을 보이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제 풀고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딱 시험지는 안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시험 중에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수학 시험은 성적이 안 들어간대요. 아, 다행입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음악, 국어, 수학, 역사, 과학, 도덕이네요. 지금 아침 8시 50분인데요. 어떤 걸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어? 국산콩 손두부? 손두부는 뭐지? 순두부 같다. 여기 떡국도 있네. 아, 뜨끈한 게 또 좋기도 한데. 어? 요구르트? 아, 근데 요구르트는 좀 화할 것 같다, 속이. 아침 뭘 먹으면 좋을까? 어? 망고인가? 망고? 아, 망고 달달하고 좋은데? 아침이라서 좀 잠이 확 깰 수 있는 그런 음식이면 좀 좋을 텐데. 그냥 시리얼 먹을까? 오늘은 그냥 누룽지 먹어야겠어요. 이제 책상도 좀 시험 칠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제가 시험을 칠 때는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를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 이렇게 좀 해서 올리고, 그럼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험은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프 하나 갖다주고, 이렇게 카메라 갖다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은 9시 12분인데요. 아까 친구들이 이 시험이 잘 안 들어와줬대요. 지금 반톡에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까지 모두 들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카톡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따로 회의 아이디를 보내주셔서 지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한 18분 후, 그러니까 9시 30분쯤에 이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누룽지를 만들어 왔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이후로 매일 아침마다 누룽지를 먹고 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빨리 누룽지를 먹고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28분이니까 미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다. 이게 딱 상반신만 나오게 하래요. 시험지는 안 보이고 상반신만 나오게.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수학 시험을 치르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여기 들어가서 종이 다시 묶어서 과제처럼 풀고 이게 링크에 대출하면 돼. 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네. 내면 돼요? 사진 찍어서 내야 돼. 이거 줌 킨 채로 풀면 돼요? 네.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풀이 과정 써서 풀어도 되고.
문제 수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다섯 개입니다, 문제. 첫 번째는 선생님 다 풀었으면은 이거 돼요? 대출을 닦고 나가기 이러면 돼. 오늘 수업 이걸로 할까?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다 됐으면 나가요? 다 됐으면 나가. 수고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학 시험을 쳤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답을 적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온라인 계약을 해서 사실 시험을 본다고 해서 약간 쫄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 4분 만에 시험이 끝나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오늘 수학 수업은 이게 끝이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문제를 푼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시험을 본다 하니까 앞으로도 몇 번 이런 일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좀 적응을 하면서 앞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 적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남은 온라인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